룬샷 폴라로이드 회사 에드윈 랜드 이야기. 룬샷에서 소개된 폴라로이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폴라로이드 제품은 모두 들어보셨죠? 제품명이기도 하면서 회사명이기도 합니다. 에드윈 랜드가 폴라로이드 회사를 세운 것은 빛의 숨은 속성을 활용하는 놀라운 발명 덕분이었습니다. 빛에는 네 가지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방향, 강도, 색상, 그리고 숨겨진 편광이 있습니다. 편광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속성입니다. 랜드는 편광의 속성에 관심을 갖고 아이슬란드 크리스털을 이용해서 테이블 위에 빛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13살부터 나만의 편광자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랜드는 베개 밑에 물리광학이라는 책을 넣어두고 선조들이 밤마다 성경 읽듯 읽었다고 합니다. 랜드는 17살에 하버드 대학교에 등록했는데 몇 달 후 학교를 떠나버립니다. 왜 떠나버렸을까요? 아무런 야망도 없는 부유한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재미없었다고 해요. 따분함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부모님은 회의적이었으나 랜드가 엄청나게 설득했어요. 설득에 성공한 랜드는 타임스퀘어 옆에 작은 실험실을 꾸려 밤낮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미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작은 결정 수백만 개를 끈적거리는 반죽에 집어넣어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을 찾자 라고 말이죠. 몇 번의 실패 끝에 자기장을 이용해 쇳가루를 정렬해보려고 했는데 강력한 자석이 필요했어요. 콜롬비아 대학교에 강한 자석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밤마다 6층 벽을 침입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을 위해 결정 반죽을 동전 크기의 플라스틱 통에 얇게 펴서 넣었는데 자석을 가져가자마자 시커먼 통이 투명해진 것입니다. 편광이 통과되면서 투명해진 거죠. 랜드는 단연코 내 인생에 가장 흥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 편광자를 만들어냈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참 대단해요. 그런데 편광이라는 건 뭘까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빛은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파동이 있는데 편광자를 이용해서 특정 빛만 투과하게 되는 것이 편광이라고 합니다. 랜드는 첫 번째 사업 아이템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불빛을 차단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랜드는 자동차 앞에 유리를 45도 필터를 칠해놓으면 맞은편에 오는 차량의 불빛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 기업들을 만나보지만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약속이라고 한 듯 좋은 아이디어들은 쉽게 선택되지 않는 걸까요? 그러자 랜드는 유리 제조사인 아메리칸 옵티컬과 미팅을 잡습니다. 빛이 잘 드는 창문 앞에 군붕어 어항을 설치하고 아메리칸 옵티컬 직원을 창가로 내려가 어항 속을 보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보이나요? 하지만 물에 반사된 빛이 너무 강렬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랜드가 한 장의 필름을 내밀어서 다시 보라고 하자 어항 안에는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시중에 있던 어떤 선글라스도 이런 기능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랜드는 편광을 이용한 첫 사업 아이템을 계약하게 됩니다. 그 이후 선원, 낚시꾼, 스키선수, 항공기 조종사 등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편광 선글라스를 구매했고 이것이 바로 폴라로이드사의 첫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이후 육군과 해군에서도 편광 고글 수백만 개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더 발전된 편광 기술이 스마트폰 화면, 노트북 화면 등에 이용되었고 그 중에서는 지금 3D 영화도 1940년대에 랜드가 개발한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럼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1943년 12월 산타페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랜드는 3살 배기 딸 제니퍼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사진을 몇 장 찍자 제니퍼가 아빠 왜 사진은 바로 볼 수 없어요? 라고 말하자 랜드는 깜짝 놀라면서 제니퍼 이제 엄마랑 놀으렴 하고 엄마에게 보낸 후 혼자 걸으면서 하루 만에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거의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SX70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세상에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30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통적인 사진은 빛이 필름에 내려앉아 기록을 남기고 그 필름을 현상에게 담그면 입자가 선명해지면서 인화하여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찍은 사진을 바로 보려면 이 두 가지 단계를 결합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수천 번의 실험 끝에 SX70이라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폴라로이드사의 매출은 150만 달러에서 14억 달러가 되었다고 하네요.
3살 배기 딸 제니퍼의 우연한 질문에 회사에 이렇게 거대한 매출로 오를 수 있게 되었다니. 우리가 흔하게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으니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캐치하는 능력을 키우며 사람의 만남과 대화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그럼 안녕.